반갑습니다. 자연풀입니다. 오늘은 물이 세면대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면대가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물이 막히면은 이 밑쪽을 뚫습니다. 이 밑쪽에 네. 이게 이제 세면대 밑인데 그죠? 밑에 보면 이 나사가 있죠. 네. 나사 이 부분 이 부분을 빼고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양쪽에 있죠. 이 부분을 빼고 이것을 드러내라서 뚫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에서 바로 철사로 가지고 뚫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고였는데 물이 색깔이 지금 흰색이라서 세면대하고 같은 색깔이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이 못 먹는 오래된 즙을 하나 타서 여러분께 잘 빠지지 않는 걸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래된 아로니아 즙인데 하나 타서 조금 타보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자, 지금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도 안 내려갑니다. 지금 막혔습니다. 완전히. 네, 막혀서 안 내려가죠. 이것을 제가 한번 철사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철사가 있죠. 철사. 철사, 가는 철사야 되겠죠. 당연히. 철사인데 끝을, 휘어야 됩니다. 이건 롱러스고요. 예, 롱러스나, 브라이어나 뭐, 니빠 다 되겠죠. 끝을 휘으면, 예, 이렇게. 끝을 휘으면, 이게 낚시처럼 돼서 이제 내려갔던 게 올라오겠죠. 끝은 뾰족하게 해야 당연히 잘 내려가겠죠. 끝은 뾰족하게 하고, 낚시처럼, 바늘처럼, 요렇게, 예. 바늘처럼, 요렇게, 고리를 옆으로 내는 거죠, 이렇게. 내면은, 오면서, 찌꺼기들을 가지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끝을 벌리고, 낚시처럼 됐죠. 요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잘 들어가죠? 네, 잘 들어갑니다. 자, 땡겨 올려보겠습니다. 자, 찌꺼기가 올라왔습니다. 찌꺼기 일단 올라오죠, 이렇게. 예. 찌꺼기가 올라왔습니다. 버리고,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예. 이쪽, 저쪽을 하면, 크게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여러 개도 할 수가 있겠죠. 양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넣겠습니다. 두 개를 두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한번 더 넣겠습니다. 찌꺼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는 해서 다시 안 들어가게 하면 되겠죠. 물이 잘 내려갑니다, 지금.
일단 화학약품을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화학약품을 쓰면은 예, 될 수는 있겠지만 친환경지지를 못하죠. 물이 오염이 많이 되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거의 앞쪽은 좀 뚫어진 것 같죠. 다시 한 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떤지. 아까보다는 훨씬 잘 내려갑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넣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두 개, 세 개, 뭐, 네 개, 이렇게 여러 개 해도 되겠죠. 일단 두 개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사가 너무 굵으면 안 들어가겠죠. 네. 굵으면 안 들어가는데, 예, 가는 건 잘 들어갑니다. 찌꺼기가 이렇게 뚫어주면 안 올라오더라도 찌꺼기가 빠져나가겠죠. 자. 네. 올라오는 틀이 없습니다. 네, 잘 내려갑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제가 접을 하나 태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을 하나 다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내려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탔죠. 네. 자, 내려보겠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죠? 잘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예. 네. 가운데, 회오리도 생기고, 예. 네. 잘 내려갑니다. 지금 물 틀어놓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잘 내려가는 거죠. 예. 보이지 않고 바로 빠집니다. 아까 때는 보여가지고 물을 못 썼는데 지금은 아주 잘 빠지죠. 이 위로 올라오는 찌꺼기가 많지 않더라도 철사를 뚫으면 밑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저쪽 반대쪽으로 많이 찌꺼기들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리는 거죠. 간단하게 철사로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 밑에를 뜯으려 그러면 사실 좀 복잡하고 기계를 잘 만지는 못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 이 사기이기 때문에 저게 사기 그릇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걸 떼면 밑에 부분을 다시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밑에 세면대 밑입니다. 이게 세면대고 이 밑인데 이게 바로 사기 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릇 소리 들리죠?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이것을 양쪽 물론 양쪽에 피스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피스를 풀면 이 오른쪽 왼쪽 피스를 풀면
이게 이 핏을 풀, 요 커버를 떼고 핏을 풀면 떨어집니다. 뺄 수는 있는데 굉장히 무겁고 달 때도 조정을 잘 해야 되고 좀 힘듭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꼭 철사라 뚫어서 안될 정도로 막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는 철사 해서 이쪽으로 밑에를 낚싯바늘처럼 만들어서 여러분이 저것을 철사를 넣었다가 빼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철사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된 것을 철사는 이 쉽게 들어갑니다. 예.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들어가죠. 철사가. 예, 그래서 몇 번, 깊이, 예, 들어갈 수 있는데 끝까지 깊이 해서, 넣었다가 빼면 여러분들이 쉽게 세면대에,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다.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뚫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면대 철사로 친환경적으로 간단하게 뚫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